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MA 플러스 이제 F가 1차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거죠. F가 1차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MA 플러스 NB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되더라. M FA 플러스 N FB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예, 개념 1차 변환과 행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안다면 예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할 수가 있죠. 얘는 그게 뭐예요? F의 A 마이너스 결국엔 F의 B와 같을 것이고 그렇죠. 예, M에는 상수고 A, B는 행렬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얘가 뭐가 되냐면 FA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E, FA 플러스 F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 4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1차 변환 F 그리고 2 곱하기 1 행렬 AB에 대하여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개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배웠다 생각하고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A가 E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E, E1 이렇게 되고 플러스 F의 B가 될 것이고 요게 3, 4가 되는 거잖아요. 아, 따라서 F의 B는 3, 4에서 뭘 빼주면 돼요? 4, 2를 빼주면 되네. 4, 2를 빼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났죠. 요 행렬이 2, 1이었습니다. FA가 마이너스 FB가 마이너스 1, 2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예요? 3이죠.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예. 3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이 있네요. 됐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1차 변환 관련된 성질, 그렇죠? 1차 변환의 성질을 보면 그 단원에 가보면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예. 알고 있겠죠? 예. 그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으로 갑니다. 5번에서는 샌드위치 정리의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수열의 극한에서 예. 행렬의 행렬이라네요. 앞에 문제 행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문제죠.